옷이 좀 잘 어울리나요? 안녕하세요.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. 지금 거의 좀 안 아플 정도로, 통증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. 뭉치고 있어. 뭘 뻥? 소개할게. 일단은 쌤은 인연이 있어요 저랑. 네, 저 20세 청소년 대표 할 때 그때 쌤 대표팀의 의무 되셔가지고 22살 때? 애기였는데. 애기는 아니었구나. 성인이었으니까. 어렸는데 지금 뭐 애기 아빠가 돼 있어가지고. 그렇죠. 근데 뭐 한결 같은 친구죠. 저 쌤 보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. 친하십니까? 아니 저 처음 봤어요. 근데 경기장에서는 많이 봤었어가지고 익숙해요 그래도. 일단 호성이 형이 베테랑이라서 저희 팀에서 조금 수비에서 든든할 것 같아요. 리드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고 선수단도 전부 기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상대 팀을 만났을 때요. 수비가 진짜 끈끈해요. 끈끈하고 와 또 이렇게 힘들고 제가 또 여기 와서 훈련을 했는데 훈련을 해보니까 와 꽉 막혀 있어요 진짜. 어디 줄 때가 되게 애매하게 그 정도로 좀 미치죠. 거잖아. 뭐해 뭐 안 뛰어? 졌잖아. 계속 가 왜 계속 가 왜 여기 지나가면 돼. 아 못 지나서 빨리 쭉쭉쭉 다시 가요. 아니 이 바로 됐습니다. 예상된 시나리오 아니냐? 일단 선수단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좋았고 그래도 재밌게 운동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요. 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제가 오늘 전남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요. 제가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지금 준비 잘하고 있으니까 꼭 많이 찾아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